안쓰럽고 딱했습니다. 그 어른 며느님 보는 눈빛도 그랬고 발끝마다 가시가 박혀 있으시더군요. 우리 혜란이한테 그러지 말란 법이 있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한테는 후하시고도 남을 뿐이세요. 손주한테 그러시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형규가 혜란이 많이 사랑해요. 두 아이 인연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좋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야, 악연. 이런 악연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을 거야. 아니, 얘기가 잘 안 풀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예, 그쪽이 너무 기울어서 우리 쪽이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뭐야?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아니, 자기 딸이 복을 타고 나서 있는 집에 시집가게 된 게 부담스러워? 아니, 딸 가진 부모치고 사위 높게 볼 욕심 없는 사람이 있냐? 그 양반 경호 한 번 딱 부러지네. 그렇게 보였어요. 네 어머니라는 사람 내가 반대한다고 나한테 와서 퍼부었다. 애미가 너한테 엎어지니까 네 어머니까지 기고만장해서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은 건 아니지? 어머님은 기억력도 좋으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잊어. 내 허락 받아내려고 너희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들어눕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혜란이 어머니는 아주 양반이구나. 안 만나보고도 마음에 든다. 다시 만나서 그렇게 전해라. 조금도 부담 가질 거 없다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싸서 데리고 오겠다고 말이다. 그 양반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도 아까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네, 어머님. 다시 만나면 꼭 그렇게 전할게요. 아니다, 아니다. 우리 집으로 초대해라. 내가 직접 얘기하마. 그럴게요, 어머님. 그만 나가볼게요. 참, 별일은 별일이야. 사람이면 욕심이 앞서기 마련인데. 참.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저, 태호 동생은 사람 찾느라고 중국 천지를 이잡듯 뒤지고 다니라고죠. 전화 한 통화도 없던데. 남의 집 일에 뭐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으세요? 남이라니요?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우리 애들 앞에서 무슨 소리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내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저러시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어? 관리실에 가서 약혼자라고 하고 문 열어달라고 부탁했어. 여기 관리실 사람들 날 잘 알잖아. 자, 잘한다고 할 순 없지만 요리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할 소질이 있는 거지. 이게 영양밥이야.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갔다. 먹어봐. 어때? 먹어야네. 별로라는 뜻이야? 아니야. 난 아무거나 그냥 먹어. 뭘 먹는지 별로 신경 써본 적 없어. 식탁 앞에 앉으면 늘 긴장했기 때문일 거야.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소리내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맛을 즐길 여유 같은 건 없었어.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 내가 밥을 빨리 먹는다는 거 고등학교 다닐 때 알았어. 다른 친구들은 떠들면서 먹는데
난 말없이 그냥 밥만 먹었거든. 어느새 습관이 됐더라. 그럼 이제부터 나한테 맞춰주라. 긴장 풀고. 응? 우리 엄마 요리는 못하시지만 솜씨 좋은 사람 구하려고 애썼고 맛있는 거 사 먹이려고 하셨어. 그래서 우린 식사 시간이 늘 즐거웠어.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자리였어. 우리 즐겁게 먹자. 흘려도 돼. 소리내도 되고. 내줘놨지? 잘못 걸린 전화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 집에 전화 안 받아. 오늘 아주머니 찾아오셨어. 심하게 하셨니? 각오했던 것보다 더. 아주머니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어느 정도 각오했기 때문에 참을만했어. 그렇지만 난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엄마한테 너하고 갈 때까지 갔다고 해버릴까?